한철의 소낙비가 지나간 자리, 아침 공기가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아침에 즐겨 먹는다는 방구원 맛집을 와봤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와, 이게 그 유명한 방구원의 재료예요. 만드는 과정이 되게 특이하죠. 엄청 얇아요. 이게 끊어질 것 같아요. 프라이팬인 줄 알았는데 천으로 감싼 냄비에 끓는 물을 올리고 그 위에서 쌀가루 반죽을 굽습니다. 저 얇은 걸 어떻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야말로 생활의 달인. 저 얇은 쌀가루 피를 찢어지지 않게 익힌 후 볶은 돼지고기와 목이버섯을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 아침 식사로 딱이죠. 이 방구원은 원래 이 남부 지역 음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침으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이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뉴욕맘 소스인데 뭐 설탕, 소금, 간장 정도가 다 들어가면은 뉴욕점이라고 해서 같이 푹 담궈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양파튀김을 얹어주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입니다. 뉴욕맘 소스에 마늘, 고추, 라임까지 넣어야 더 맛있고요. 이 방구원은 큰 사이즈가 5만 동, 작은 사이즈가 4만 동, 한국 돈으로 2,500원이면은 이 정도 식사를 할 수가 있다. 아, 이거는 아침 가성비로서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고요. 맛있어요. 같이 나온 어묵도 이 소스에 담궈서 야무지게 먹는데요. 오늘 하루 든든할 것 같습니다. 소화도 시킬 겸 도시 이곳저곳을 천천히 걷다가 아주 재미있는 동네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철로를 사이에 두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오래전 한번 와본 곳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곳들이 다 가정집들이었는데 지금은 관광지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카페,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옛날 모습이 조금 더 아련해지긴 하네요. 아, 이렇게 많은 카페가 생기다니. 아, 기가 막히네. 7, 8년 전 외신에 소개된 이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우와, 진짜. 맞아요. 기차가 오면 피하면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해 철로 옆에 집을 지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철 모르는 아이들이 챙기느라 바빴다는데요. 지금 경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와, 너무 설레이는데? 저 멀리 기적이 울리며 기차가 들어옵니다. 하노이역과 롱비엔역 사이 하루 7번 기차가 지나가는데요. 안전 문제 때문에 폐쇄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기차가 지금 제 옆을 막 지나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와, 소름. 본격적으로 여행이 재개되면 주민 외에는 못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가는데 예전 우리나라 뭐 새마을이나 문화처럼 승객도 있고 와 근데 거리가 이게 멀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뭔가 굉장히 익사이팅 하면서도 와 무서웠어요 조금 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오 놀래라 어쩌면 다시 못 볼 풍경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하노이 도시를 벗어나면 크고 작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꽝푸꺼우 마을, 그저 작고 소박한 향촌인 줄 알았는데 골목마다 주단을 깔아놓은 듯 붉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알고 보니 재래와 의식에 쓰는 향을 말리고 계셨어요. 붉게 물들인 모습이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보입니다. 와, 저는 꽃이 만개한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지금 향을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베트남에서는 이 현생과 이 영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로 이런 향들을 굉장히 많이 피우게 되는데 날씨도 굉장히 덥지만은 이 향을 말리는 과정을 보니까 규모도 굉장하고 너무 예뻐요. 자연스럽게 제가 손이 모아지게 되네요. 꼬이, 꼬이. 어디 남탱 남지? 남 푸바오. 아, 왜 남냥지? cái đất nghề được quen rồi thì làm nhanh đúng rồi không thu nhanh là hao hết để hết lãi đây thử học ok 쉬워 보이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giờ không thu quen là nó sụt rồi tung hết rồi đây mình phải xoay ra từ đây có mình phải xoay cô đây nhuộn bằng một ngày một một buổi sáng nó nhuộn 6 tấn à. 6 tấn hoặc 7 tấn 이곳 꽝푸커우는 100여 년 전부터 대나무 공예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아빠 진짜 이렇게 염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như này tôi hoàn toàn dùng nước sôi rồi pha phẩm vào xong mình nhìn thôi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붉은 연꽃처럼 그 빛이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붉은 연꽃이 자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붉은색을 굉장히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온통 빨개요. 붉게 물들인 대나무는 잘 탈 수 있게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요. 톱밥과 모카나무 껍질, 나뭇잎을 섞어 대나무에 입힙니다. 비로소 향이 완성되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또 말리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아예 람라이 람라이 와 Ở đây ngày mai phơi hương bà thấy bà ông để bà là ở đây rồi ăn cơm rồi học phơi. Bỏ ba lô ra, đội nón vào, chú có giả nón nhá. Xin cảm ơn. Bỏ lô vào, bỏ ba lô ra, đội kia ông cầm cho. Phơi thôi, thì tối xong là tối nay thịt gà uống rượu. 진짜 이게 보기보다 힘들고 지금 이 농모자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잠깐인데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Nếu mà làm nghề này thì lâu, từ lúc còn chưa lớn lên ở mấy bố mẹ ngày xưa đã làm rồi cầm giống như xả lỏng ngay ra ngoài 평생을 해오신 일인데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죠 주저 đầu 한 달에 200톤이 넘는 재료를 가져와 50톤의 향을 만든다는 이곳 4,50년 이 일만 하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장인이시죠 아 진짜 와 진짜 와 당제 당제 땀 흥
예전에 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대나무를 쪼갰는데 요즘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방학년도. 방학년도 얼마? Tôi năm nay đúng 70. Tôi làm từ năm độ 7-8 tuổi. Bố mẹ để lại cho thế là đi học về lại cứ làm. Xưa thì khổ đi học về xong lại phải làm. Bỏ bố mẹ có món ăn. 쌀국수다, 쌀국수. 야, 되게 잘한다, 오, 그래서 이게 예뻐지는구나, 여기 색깔이 염색하게 되면. 10살도 되기 전 이 연필 대신 향을 지어야 했던 할머니. 그 세월이 60년입니다.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 밤낮으로 일만 하셨다지요. 아, 내가 이건 전인님. 많다. 많다. 다 깎고. 하루 세 번 밥상을 차리듯 향을 올립니다. 사진 속 청년은 할머니의 아들. 가난한 어머니를 만나서 힘들게 살았으니 다음 생에는 다른 태를 빌려 태어나라고 빌고 또 빕니다. 안 문지만 다 나 건 다니 언니도. 아니 어머니가 너 뭐냐 탓. 해준 것도 없는데 그 귀한 목숨줄도 놓쳐버렸다고 가슴을 치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 뭐 잘 편히 쉬실 거고요. 할머니 건강 잘 챙기셔서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바로 초밥이 없나도 몸에 쾌. 네 남녀고 매만 그런하고 남녀고 몸에 좋은 일 챙기게 되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어머니가 올리는 눈물의 향. 어느새 가슴속 피울음은 붉은 꽃이 되고 그 아득한 연기는 하늘에 닿습니다.